안동 MBC 청소년 리포트. 오늘은 아코디언 동아리 활동으로 지역사회 봉사에 나선 초등학생들의 나눔 실천 소식을 정수빈 안동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아군 봉성면에 위치한 전교생 36명의 작은 학교. 어린 학생들의 손끝에서 경쾌하고 아름다운 아코디언 선율이 만들어집니다. 동양초 아코디언부는 직장을 은퇴한 장동호 선생님이 2010년 예술 교육에 소외된 시골 아이들에게 악기 다루기를 가르치고자 했던 당시 교장 선생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시작됐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좀 더 학업에도 더 열중하게 되고 사회성도 좋아지고 또 요양병원이라든가 가끔 행사에 이렇게 같이 참여함으로써 효도하는 마음도 갖고 작년에만 경주 엑스포, 봉화 국민의 날 축하 공연, 요양원 위문 공연 등 다양한 지역 문화 행사에 참여해 아코디언 연주 실력을 뽐냈습니다. 체험 중심의 인성 교육을 저희들 학교에서 펼친 결과고 배려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그런 다양한 무술 실천하는 그런 교육 활동을 한 결과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해 봉화예술제에선 뛰어난 아코디언 연주 실력을 인정받아 대상을 받았으며 함께 받은 시상금 전액은 사회복지공동모범회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해서 만약 상금을 받는다면 그 상금으로 부르 이웃을 돕고 싶습니다. 시골의 작은 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 시간에 익힌 아코디언 연주 실력으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안동 MBC 청소년 기자 정수빈입니다.